철강업체 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포스코는 그러나 환경산업 노력에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형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75명의 스킨스쿠버 대원들이 한강에 입수합니다. 잠시 뒤 대원들이 오염물질을 수거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 육상의 봉사자들은 한강 주변에 설치할 새 집을 만들고 물고기 길인 어도를 청소했습니다. 포스코가 11일 한강변에서 벌인 수중 정화 활동에는 재난구조협회 다이버들과 송파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하천 정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네, 한강 정도는 일단 저 시민들이 물 안쪽보다 가쪽에 함부로 쓰레기나 오물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자전거나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함으로 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식도 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440명으로 이뤄진 포스코 클린 오션 봉사단은 모두 스킨스쿠버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항과 광양 그리고 한강 주변의 수질 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바다와 강의 생태계 복원을 중요시 여기고 이들 봉사 대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체가 CO2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CO2를 줄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산에 나무를 심으면 되고 바다에서는 수중 정화 활동과 함께. 10여 년 전부터 바다 숲 조성에 힘써온 포스코는 이번에는 한강 수중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돌입합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나눔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전 세계 포스코 패밀리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36개국 7만 6천여 명의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들은 1인 1봉사를 목표로 하천 정화 외에도 헌혈과 집수리 봉사, 의료 캠프 운영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철강업체 포스코,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박형각입니다.